리서치 명가 메르츠 증권과 삼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 투자 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경제 이슈를 찾아 떠나는 겨울 첫새 기러기들의 취재 여행 기러기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도 안 했네. 안 기자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러기쇼의 유일한 취재 기자 안승찬 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를 또 모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편이시고요. 오늘 갖고 오신 주제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다뤘던 공매도보다는 덜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덜 뜨겁고 덜 위험해서 이야기하기 좀 마음 편해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40년짜리 대출, 만기 40년짜리 대출을 정부에서 만들어 보려고 한다. 설레지 않습니까 왠지? 아니 나는 그게 왜? 그걸 왜 해? 난 그 얘기 처음 듣고요. 네. 40년짜리 대출이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없었던 게 더 이상해. 30년짜리는 있잖아요. 그죠? 30년 만기 있고, 20년짜리도 뭐 있고 35년까지 있죠. 그 40년짜리를 만든다니까 50년짜리는 없는 건데 네. 왜 30년짜리까지만 있었지?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알아서 이유가 있으니까 30년짜리만 있겠지. 왜 갑자기 40년짜리를 만든다고 하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첫 질문이 저도 그거였어요. 야, 왜 40년 만들면 되지? 그럼 만들면 조용히 만들지. 뭐라고 정책에서 뭐 발표까지 해야 돼? 그거를? 그냥 만들면 되지, 알아서? 다양한 이유. 다양한, 느낌이 좀 이상해. 이게 뉴스야, 왜? 이게 보니까. 은행에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50년짜리 만들래. 한번 50년짜리 만들 수 있어요. 50년 네. 장기로 갚아라. 하면 되는데, 아무런 제약도 없어요. 근데 항상 이게 보니까, 대출 만기의 그 역사는 네. 정부에서 정책 대출 상품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준용해서 항상 따라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보금자리론, 무슨 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조금 생애 좀 청년들이거나 주택이 없거나 아니면 뭐 연소득이 얼마 이하인 분들은 저희가 좀 저리로 주택 사는데 대출해 드립니다 하는 정부 상품들이 있어요. 예. 정부 상품이 항상 먼저 몇 년을 찍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 상품이 30년이었어요. 아, 정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정책 자금 형식으로 빌려주는 대출이 그거는 금리도 싸고 정부에서 다 보증해 주고 뭐 하는 거니까. 근데 만기도 길어. 만기를 거기는 지금까지 30년으로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 그 30년이 기준이구나. 아, 은행들도 그냥 알아서? 그냥, 우리도 그냥 30년. 그래서 그냥 3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정부에서 발표하느냐. 우리가 이제 정책 대출 상품을 40년짜리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일단 시범적으로 정부의 발표는 40년짜리 사실은 청년들 대상으로, 네.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대출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만들겠다. 이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네. 이걸 그러면 그게 사실은 시장 전체 대출 비중이 많지 않죠. 그렇죠. 예. 일부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이게 딱 나오니까 모든 은행들이 이제 우리도 40년을 할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이 기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정부는 30년짜리가 있는데 30년도 길잖아요. 네. 만기 30년이면 만기가 너무 짧아. 30년 후에는 어떻게 갚아? 바뀐 물 갚아. 다시 그때 또 대출 받아서 갚으면 되죠. 교환하든가 갈아타기를 하시든가. 뭐 30년 대출이면 30년짜리 신용대출도 아닐 거고 주택담보대출일 텐데 네, 네. 지금 새 아파트를 30년짜리에서 하시더라도 그때쯤 되면 재건축 얘기 나올 텐데 네. 그 이전에 다 당연히 파셨겠지. 파시고 대출은 다 정리했겠지. 파는 과정에서 뭐 굳이 40년짜리가 필요하며 그 왜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몇 가지 배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일단 약간 이건 정치권에서 먼저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 데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부모가 월세를 사는 집이에요. 부모가 월세를 내가 월세를 내고 사는 집이야. 네, 집이 네. 없이. 그런데 예. 자녀가 분갈해서 성인이 됐는데 똑같이 집이 없이 월세를 사는 확률이 몇 퍼센트냐? 그게 39%라는 거예요. 아, 월세 살던 부모의 자녀가 독립하면 월세 살 확률이 40% 가까이 된다. 이게 참 웃을 일은 아닌데 엄청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래 이해된다. 전세금을 부모가 줘야지. 원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돈이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자기도 목돈이 없어서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사니까 네. 또 자녀가 결혼해 굉장히 돈을 많이 모으지 않는 이상 또 월세 전세 자금도 없고 집살 돈도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월세를 내. 그래서 일종의 무주택의 되물림이 되는 건데 네. 이게 너무 많더라. 그런데 이론적으로 예를 들면 30년보다 굉장히 이걸 길게 대출을 만들면 네. 월세 내는 돈보다 이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이 더 적어지면 내가 예를 들면 똑같이 40년 동안 월세를 살았어요. 그럼 40년이 끝났어요. 그럼 네. 나 할아버지가 됐는데 난 집이 없이 똑같아. 그렇지. 그동안 번 돈으로 월세 그냥 똑같이 냈으니까. 근데 네. 40년 동안 만약에 집을 빌려서 네. 그 원리금이 월세보다 만약에 낮다면 40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갚아도 결국 내 집이 하나 생긴 거다. 그렇죠. 아니 원금도 갚는데도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런 계산이 나와요. 이게 똑같은 집은 아니겠지. 아니야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어떤 집이 똑같은 쌍둥이 집이 같은 동네에 있는데 네. 이 집은 그렇진 않겠지. 그렇겠지. 그렇진 않죠. 근데 네, 이제 네. 이거의 논리는 시뮬레이션이 약간 물론 특수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주택 가격을 3억 원으로 가정하고. 주택가격 3억 원은 지금 이게 보금자리론 같은 그 정책 대출 상품에 사는 대부분의 예. 집들이 3억 원 이하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억 원으로 간주한다. 네. 지금 3억 원의 지금 LTV,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70%니까 그럼 예. 3억 원짜리 집을 2억 1천만 원 빌려준다고 가정하자. 네. 예. 그래서 금리는 2.5% 현재는 30년 만기 2.5%거든요. 예. 그거를 40년으로 하면 2.58% 포인트 조금 올라가요. 그렇게 가정한다. 네. 만약에 그랬을 때 월세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월세 우리나라 전국 평균 월세 중위 가격. 예. 그러니까 그냥 1등부터 꼴등까지 쭉 한 줄로 세워놓고 딱 가운데 있는 애가 월세를 지금 얼마나 내느냐. 그게 보증금 3,000몇백만 원, 4,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예. 월 67만 원 정도 내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평균은 71만 원, 중위 가격은 68만 원. 그러니까 한 70만 원 내외에 있어요. 오케이. 그걸 매달 내. 네. 그게 우리나라 평균이에요. 중간쯤에 있는 분들이 매달 월세를 월세 사는 분들은 나 월세 살아 그러면 저분 한 60, 70 정도 월세 그렇죠. 나가겠구나라고 하면 한 3, 4천 보증금에 평균이다. 그렇게 오케이. 지금 예. 조사 자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 3억 원짜리를 30년 만기로 월 상환액을 계산하면 예. 지금 한 달에 80몇만 원씩을 내야 돼요. 네. 30년 동안. 근데 그걸 40년으로 하면 7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 원리금 상환액이? 원리금 상환액이. 50년으로 하면 60몇만 원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보면 아니 그 월세를 계속 내느니 그 돈으로 차라리 40년으로 늘려서 매달 내는 부담액을 줄여주면 네. 그 사람들도 결국은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의 방향이 부동산 대출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억제하는 대출도 줄이고 부동산 하면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청년 무주택자, 소득이 좀 낮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장기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해주면 네. 집 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예. 근데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근데 말이 되는 것 같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은행들은 바로 딱 이게 나오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야 그럼 우리도 이제 40년짜리 만들어야 되는 건가? 벌써 시뮬레이션 시작하고 벌써 난리야. 만들어보지 뭐. 뭐 조금 더 길게 어차피 그때까지 다 갖고 계시는 분 없어. 중간에 한 5, 6년 만에 다 대출 갚으시더라고. 그래서 왜 갚으세요? 그러면 네. 집 팔았어요. 이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30년이나 40년이나 맞아요. 사실 우리는 큰 차이는 없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게 이미 해외에서도 미국, 뭐 일본 이런 데 다 40년, 50년짜리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일본 사례도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본이 재작년에 네. 그 플랫 5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음흠. 플랫 이렇게 아파트 평평하게 네. 50년으로 그 50년으로 평평하게 나눠준다. 50년 동안 갚아라는 거예요. 아 매달 내 원리금을 원리고 5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해줄게. 50년 동안 평평하게 해줄게. 이건 여기는 LTV도 한 90%까지. 집값에 그냥 엄청나게 빌려주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월세 내지 말아라. 월세 내지 그 말아라. 근데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44세 미만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데 네. 50년 분할 상환을 하더라도 80세가 넘으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 조건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40세 내가 40살이에요? 43세라고 쳐봅시다. 그 43세라고 쳐봐. 그러면 50년을 갚으면 몇 년? 93세. 93세가 되잖아. 그럼 예. 안 돼. 83세, 80세 이상 넘어가면 갚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30몇 년까지만 빌려준다. 아, 그 말은 그러니까 50년 동안 갚으려면 50년 동안 상환하는 50년 대출을 받으려면 만 30세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갚아주고 대출을 해주게 해준다. 해준다. 근데 그게 왜 이런 제한들이 있냐면 이렇게 자꾸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 제도의 제일 큰 문제는 아 좋아 이론적으로 나눠주고 오래 갚으니까 매달 나눠 물론 이자는 더 많이 내야 되겠어요. 네. 총액의 이자는 많이 내야 되겠으나 매달 내는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담이 적어. 그리고 쭉 내다 보면 결국 내 집이 돼.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이렇게 매달 갚을 수 있을까? 심각한 문제지. 80에 갚을 수 이런 고민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은 그나마 80세까지로 끊었어요. 50을 하더라도. 근데 일본처럼 집이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영원이 되더라 하는 경험을 한 나라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30살 때 빌린 돈을 80세에 갚으려고 하는데 원금이 아직 남아있으면 그 할아버지는 주택담보대출 받으셨을 테니까 집 한 채는 네. 있겠으나 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집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요. 도대체 그렇죠. 대출 얼마나 해줬는지 몰라도 이 집값이 더 올랐지 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는데 우리도 시골 외곽으로 나가면 0원짜리 집 많고 집이 팔리지도 않으니까 감가상각이 되듯이 네. 오히려 집값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으니 원금까지는 다 갚으라 뭐 할 거 하겠죠. 못 빌려주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그나마 게다가 지금 정년도 65세. 그리고 어느 나라나 비슷하죠. 올해부터는 70세로 한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어떤 일본 회사들은 우리는 80세까지 정년 연장하신다. 이런 네. 회사도 나오는데 예. 우리는 55세부터 임금 피크. 60세면 짜라 없이 정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이 장기 모기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죠. 근데 오늘은 그래서 뭐 그냥 그럼 40년짜리를 청년들을 위해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 살지 말고 네. 이렇게 살라고 만드는 거냐. 그렇다면 아유 우리 정부 배려도 잘하고 잘하시네. 박수. 자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럴 건데 그럴 주제라면 우리가 굳이 안 갖고 왔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이금을 우리가 좀 하게 되냐면 네. 요즘요 가계 부채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대출 규제도 많아집니다. 맞아요. 아파트를 살 때 특정 지역에서는 아파트 값의 40% 이하로만 빌려주는 그런 LTV 규제도 있지만 빌려가는 사람이 자기 소득으로 원리금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전체 소득의 일부 이상을 더 원리금 갚는데 더 쓰게 되면 안 빌려줘. DSR. DSR 규제, 뭐 DTI 규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점점 더 강해진다고요. 네. 근데 그러면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고민이 시작됩니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뭐 10억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0억이라고 쳐도 4억이나 빌려야 되는 거고 최대한 6억도 심지어는 내 현금으로 있어야 되고 참 어려운 일이죠. 4억을 빌린 후에 네. 이 4억을 만기 30년 동안 원금까지 다 갚아야 돼요. 또 이자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자만 갚으면 되면 요즘 이자 싸니까 좋지. 그런데 원금까지 다 갚으려고 하면 한 달에 내가 지출해야 될 원리금이라고 하는 건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월급이 물론 이거보다는 많겠으나 뭐 이거에 한 두 배 정도밖에 안 돼라고 하면 나는 이 대출도 못 빌리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예민한 주제를 또. 그러면 자 그러면 가계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채가 많아지면 서로 피곤하니까 억제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그럼 집값이라도 그대로 있지. 집값은 올라버렸잖아요. 어떤 이유든. 그런데 대출은 줄이면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만 간신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지. 그렇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이건 뭐 LTV 40%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소득 대비 이게 안 돼서 대출을 안 해주네. 대출 규제가 다 풀려도 네. 즉 저런 종류에서도 이제 집값의 70%까지 80% 빌려줍니다 하더라도 네, 네. DSR 규제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빌리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굉장히 그러니까 이 주제가 갖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작되는 게 DSR를 개인한테 차주별로 적용한다. 네, 그게 예. 이제 큰 변화잖아요. 네. DSR을 차주별로 적용한다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DSR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 버는데 내 버는 거에 비해서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자동차 할부든 하여튼 네가 가진 빚을 다 합쳤더니 한 달에 내가, 나가는 원리금이 원리금이 내가 버는 월급에 몇 퍼센트냐? 50%야. 안 돼. 그럼 안 돼. 40%. 40%로 낮춰. 최대한. 그렇죠. 어떻게 그래도 월급 40을 바로 은행을 주고 사니? 그런 거예요. 안 되지. 절대 안 된다. 그게 이제 그전에는 은행별로 관리했으니까 내가 예를 들면 소득에 비해서 2%한테 많이 빌렸어. 이 A은행이. 그러면 너무 많이 빌려줬네? 그럼 안 기자는 조금만 빌려주고. 그러니까 썸으로만 맞추면 됐죠. 은행들 입장에서 은행이 빌려준 소비자들의 DSR 평균이 그렇죠. 그들의 평균이 일정 이하이기만 하면 네. 어떤 사람은 위험하게 빌려줬어도 어떤 사람은 좀 그 안 위험하게 빌려줬으면 된 걸로 이렇게 하다가 야 그런 게 어딨니? 야 너랑 나랑 똑같지? 아니, 우리는 얘가 문제가 생길까 봐 우리가 걱정하는 그렇지. 거라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 DSR을 개인별로 그럼 그게 맞지. 마치 이건 강을 건너는데 네. 군대가 강을 건너야 돼. 근데 보트가 없어. 그럼 뭐 어떻게 강바닥을 걸어야지. 이제 평균으로는 가능해. 그렇지. 장군 강을 건너야 되겠습니다. 야 괜찮을까? 예, 우리 병사의 평균 키는 170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의 평균 깊이를 저희가 알아봤더니 150입니다. 충분하네. 우리 건너도 되겠습니다. 그러네. 가자 했는데 어떤 병사는 키가 148이야. 그러면 이제 가는 거고 강도 어디는 깊어 3m야. 어디는 50cm야. 이러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평균의 함정인데 진짜. 그동안 DSR은 그래도 그렇게 평균으로만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일일이 개인 차주들 그렇게를 하겠다는 거니까 취지는 옳으나.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총 한도가 확 줄어드는 거죠. 이제 엄격하게 되겠죠. 훨씬 엄격하게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 그럼 집을 못 사고 그렇게 되겠죠. 집을 못 사고. 그런데 이걸 예를 들면 30년짜리 내가 대출을 받은 걸 40년으로 만약에 늘렸다. 예. 그러면 이 DSR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이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자 막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예. 예를 들면 제가 5천만 원짜리 연봉자예요. 음흠. 그러면 내 6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 받았어. 그러면 이자 빼면 1년에 한 2천만 원씩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30년 예. 2천만 원 30년 동안 갚으면 딱 6억일 때 이자는 빼고 할 때 이자를 0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2천만 원 그래도 내가 5천만 원이 연봉인데
2천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그럼 벌써 40% 채운 거잖아요. 그렇죠. 원금으로만 나가도 2천만 원이 나가니까. 원금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네. 더 이상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DSR 규제가 꽉 차. 꽉 차. 못 빌리네 그분은. 못 빌려. 더 이상은 못 빌려요. 그런데 네. 6억도 훨씬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 40년으로 같은 6억을 40년으로 나눠서 갚는다. 예. 그럼 연간 갚아야 할 원금이 6억을 40으로 나누면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DSR 한도가 남아. 그렇지. 어? 그래서 어? 더 길게 잘라서 갚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마술처럼 기간을 길게 하면 내 원리금이 갚아야 되는 연간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네. DSR에 여유가 생겨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똑같은 이자를 0%로 빌렸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5천만 원 사면 이전에는 6억이면 어우 완전 한도까지 꽉 차서 더 이상 못했는데 매달 매년 2천만 원씩 원금으로 나눠 갚는다고 생각하면 8억까지 빌릴 수 있어요. 2억이 들어와요.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은행들이 왜 이 40년 만기에 관심을 갖느냐. 지금 각종 DSR, 아니 그러니까 각종 DSR 규제, 전체적인 부동산 규제, 신용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네. 이걸 만기를 연장했을 때 DSR을 일종의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이게 그래서 이걸 이거 피해 간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어? 저는 이거를 어? 구상하고 있는 공무원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아, 이 발언도 또 위험한 발언인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참 대책 없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건데 네. 대출이 많이 나가면 위험하죠. 대출이 위험하죠. 많이 나가면 위험하죠. 그걸로 집 집값도 오르고 대출 자체도 나중에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하면 위험하고 위험하다고요. 그러면 대출을 해주지 말지. 대출을 금지시키지 아예. 애초부터. 은행 문 닫으면 대출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왜 우리가 선택을 못하냐 하면 대출을 금지시키면 경제가 더 빨리 죽습니다.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대출만 안 한다 그렇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출을 받아서 집도 사고 집도 짓고 뭐 주식도 사고 뭐든 해야 누가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야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그거 생긴 현금으로 옷도 사고 노후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대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요 놈만 보면 나쁜 놈이지만 요 나쁜 놈이 쓴 돈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되니까. 거니까 이게 참 나쁜 놈을 딱 막아버리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맞아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래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너무 많아. 대출 규제해야 되겠어. 개인별로 DSR 뭐 해야 돼라고 하면 사실 개인별로 DSR 규제를 하면 고소득자는 좋습니다. 좋은 회사 다니는 분들 혹은 뭐 전문직들 이런 분들은 좋아요. 이런 분들만 대출 받을 수 있어. 이런 분들만 집을 살 수 있고 네. 그러면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야 이게 이거 어떻게 푸나. 그렇다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고 하면 국민들 설득이 안 될 거고 난리나죠.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뒷얘기 같은 건데 이게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 들어가 있어요. 올해 시범적으로 그렇더군요. 40년 이상 40년 이상 장기 정책 대출 상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출 모기지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우리도 핀셋으로 좀 해줘야 되는 사람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왔는데 사실은 이 뒤에 말씀드린 대로 함의가 막 엄청 있어요. 이게 40년 폭발력이 있는 주제야. 근데 그때 왜 이게 주목을 못 받았느냐. 왜 주목을 못 받았냐. 그냥 그 업무 보고에 신용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야마를 기자들 전부 다 야 신용대출 지금 난리인데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그럼 당장 나보고 지금 원리금 갚으라는 거야? 하면서 이게 그걸로 난리가 났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모든 이슈가 다 쏠려 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40년 뭐야 이거? 야 뭐 청년들한테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면서. 그래서 비하인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엄청 조심스러워요. 예를 들면 월세를 그 정책의 취지도 월세를 내는 사람들한테 네. 나눠줘서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집이 지금 서울에 다 뭐 10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DSR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월급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빌려서 과연 집을 살 수 있느냐. 그렇죠. 지금 집에서 누가 부모님이 왕창 대주든지 그런 거 없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 뭔가 집을 저소득자나 좀 어려운 분들이나 하여튼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그러려면 집값이 좀 안 올라주면 좋은데. 좋은데.
근데 집값은 부동산은 계속 올라버리니 들썩들썩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풀 수는 없어. 근데 이런 거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사실 잘 안 맞아요. 그러나 그 공무원은 그 고민하는 거죠. 이런 게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이 부각되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방금 우리처럼 이렇게 떠들면 아 저거의 본질이 결국 대출 더 해주자는 거네. 그렇지. 안 되진 친구야. 야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그래서 지금 정신 나가면 이렇게 나올까 봐. 그래서 사실 안 기자하고 저하고도 이 주제를 이야기할까 할 때 우리의 착한 안 기자는 그 뭐 어떤 취지로 하는지 알겠는데 이 시국에 이거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정책에 브레이크도 걸리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아이템을 가져오든가. 우리 기러기 쇼는 해야 되는데 아이템이 없잖아. 그래서 아이템 없어서 한 거야. 사실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이 하여튼 생각보다는 생각할 거리가 좀 많은 주제고. 이게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기자님? 요즘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네. 30년이건 30년이 제일 기니까 네. 30년 동안 원금을 다 분할해서 갚으세요가 네. 되잖아요. 네.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자만 갚다가 어차피 한 5, 6년 지나면 집 파실 거니까 10년 후에 파시든 어쨌든 팔아서 원금 갚으면 됩니다. 팔면 그동안 집값이 올랐지 내렸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은행은 어차피 집값만큼 다 빌려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니 이자만 갚으세요를 했다가 네. 요즘은 다 원금까지 갚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렇죠. 이건 굳이 원금까지 갚으라고 해야 되나. 갚으면 좋긴 한데 부채가 깔끔하게 없어지니까 좋기는 한데 애초부터 못 빌리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자만 갚으라고 하면 너무 이자가 가벼우니까 이제는 뭐한 30억짜리 집도 막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도 지금 30년 뭐 아파트 분양했을 때 이렇게 집합으로 대출받던 35년 이렇게 받는데 예. 대부분 30년 35년 받거든요. 그래야 그게 싸니까 매달 내는 돈이 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30년 35년 받아요. 그리고 중간에 어차피 집 팔고 나머지 어차피 다 원금 정리하면 되니까. 평균 5.7년에 갚아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40년으로 해줬다. 네. 40년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40년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40년 좋네. 그렇죠. 나쁠 게 없지. 40년이면 이자가 더 높다면 모르겠어요. 이자율은 어차피 마찬가지고 네. 되도록 우린 게다가 빨리 갚으니까 뒤로 미룰 거고 갚을 여유가 있으면 갚으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옵션을 갖는 거죠. 옵션이 갖고 집 갚고 오는 팔면 팔아도 되고 매달 내는 돈도 작고 그러니까 길게 하면은 굉장히 폭발력은 있을 거는 같아요. 그 대출 한도가 전부 다 조금씩 늘어나는 효과는 생기겠죠. 효과도, 특히 효과도 이제 소득 생기고. 낮은 분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그 이건 약간 기술적인 얘기인데 그. 정책 당국에서도 만약에 40년짜리 예. 정부 대출을 만든다, 모기지 그 주택담보대출을 만든다 하면 그 40년 동안 고정금리로 하려면 내가 리스크를 안아야 되니까 네. 그 리스크를 사실 이렇게 모아다가 다른 채권으로 넘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MBS라고 하는데 주택 저당 담보증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담보로 받았어. 예. 그러면 이걸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뭐 이거 팔지도 못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만 가지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집들을 다 모아다가 예. 일종의 샌드위치 상품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장기 특히 이제 고정금리 네. 대출이 어떻게 나가느냐의 구조를 지금 안 기자께서 설명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은행은 창구에 영업해서 대출 서류 써주는 일만 해주는 거고 뒤에서 대출해주고 빌려주는 건 사실은 맞아요. 주택금융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공기업 돈으로 빌려주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뒤에서 막 왔다 갔다 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모아서 그걸 이제 채권으로 발행해요. 장기적인 채권을 발행해서 넘기면 은행 입장에서는 나는 어차피 그 채권 팔아서 돈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 리스크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 MBS라는 채권이 주택금융공사에서 파는 채권이 작년까지만 해도 20년 만기가 최고였어요. 우리나라에서 20년 만기 이상이 없었어. 채권이 20년까지만 있었어요. 근데 40년짜리 대출을 해주려고 보니까 20년이 좀 짧은 거 느낌이잖아요.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걸로는 도저히 부족하겠다. 그래서 특히 고정금리라면 연동금리라면 뭐 그때 그때 따라 바꾸면 되니까 40년 아니라 4천년이라도 그래도 되네. 상관없는데 그건 없는데 그걸 했는데 그래서 30년짜리 MBS를 발행했어요. 30년짜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그 주택담보를 받아서 그걸 묶어가지고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30년짜리 발행했는데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발행했는데 아 이게 어떨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처음이니까 100억 원만 한번 해보자 살짝 했는데 800억 원 이상했다고 콱 몰렸어요. 이제 연기금 보험사 이런 야 이게 웬일 30년 거죠. 동안 하여튼 고정된 금리를 준다고 대박 하면서 그걸 왕창 사간 거예요. 그래서 네. 야, 생각보다 잘 되네. 그리고 11월에도 팔고 12월에도 팔아 보니까 계속 다 잘 팔렸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달 아예 정례화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잘 팔리고 있거든요. 매달 예. 한 100억 원, 200억 원씩 이렇게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도 있을 뿐 아니라 이 장기 대출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있다는 게 그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은 앞으로 20년 후를 전망할 때는 지금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라는 게 사실은 시중에 돈 장사하는 이른바 선수들의 컨센서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고정금리가 2.3, 변동금리가 2.1 이러면 야, 금리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냥 2.3짜리 고정금리 받자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금리 받다가 시중이자가 너무 떨어지면 대출 갈아타면 되니까 그 선택이 나쁜 건 아닌데 이 2.3이라는 고정금리가 사실은 굉장히 비싼 금리다. 3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우리 피부에는 안 와닿는 얘기지만 이른바 돈 거래하는 채권 거래하는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디야? 하고. 외국인들은 우리한테 항상 묻는데요. 코리아는 제로금리 언제 할 건데?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할 거냐? 당연히 하긴 하지. 근데 언제 할 건데 내년이야? 내후년이야? 언제 할 거야? 좀 부동산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하겠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맞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기 대출이 얼마나 그게 있어요. 우선 오늘은 그래서 정부가 그냥 정부의 어떤 특정 부처 정도에서 만지작 고민을 하고 있는 이 40년짜리 대출이라는 게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많은 고민들이 들어있는 주제다. 그리고 네. 이게 우리가 조만간 또 마주해야 하는 그러니까 소득 낮은 분들도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참 소득 낮은 분들한테는 또 대출을 해주면 위험한 게 금융의 원칙이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꾸 이제 꺼내들게 되는 그런 정책의 단면이다라는 사실을 이 기러기쇼의 안기자 아니면 알 수 없는 솔직히 이거 오늘 이거 했다고 욕 먹는 거 아닌가 또 모르겠어요. 이 기자들이 그래요. 사실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쭉 감춰줘야지. 네. 아, 저 공무원이 저런 뜻으로 하는 거면 괜히 이거 네. 분란 일으켜서 하는 것보다 그런 때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알면서도 기사 못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저희는 뭔가를 배신하기 위해서 내지는 혹은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템이 없어서 아이템이 없어서 아, 미치겠어요 아이템 와. 다른 아이템이 있었으면 굳이 이거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뭐 아주 취지 자체는 하여튼 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경제 이슈를 찾아 떠나는 겨울철새 기러기들의 취재 여행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아시죠?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내용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뭐야 하는 게 있으시면 또 질문? 저희 그 뭐 팟캐스트 들으신 분은 팟캐스트 게시판에 저희 네. 페이지 2 앱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페이지 2 앱의 게시판에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뭐 게시판에 올려줄 수 있으면 괄호 열고 질문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다가 안 기자한테 계속 카톡으로 쏘고 안 기자는 또 일주일 내내 그거 취재하다가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오고 이게 당분간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래서 다른 기자님들을 좀 스카우트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이 아주 빡세고 험하다는 소문이 돌아서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